나는 연애 고수다. 고수라 하면 보통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연애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얼마나 노련하게 움직일 수 있냐는 것이다. 그러한 기술과 능력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성격과 그간의 연애 경험에 따라 수도 없이 다양한 케이스로 구분되며 나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 그 모든 케이스를 나의 홈페이지에 담아냈고 그의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 즉 연애 빙구들이 열광하고 있다.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비단 그들뿐만은 아니다. 나의 친구들은 종종 나의 연애 스킬에 의지해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지속시키곤 하는데 일단 오빠 손등에 핏줄을 핥아. 핏줄? 그걸 왜 핥아? 무식한 것들. 고수들은 침대에서 업장 본게임에 돌입하지 않는다. 나는 그것을 연애 칼럼니스트이자 밤의 귀재를 쓴 작가인 미스 마르클로란 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. 당신도 3초면 그를 흥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. 그의 손등에 뻗어있는 핏줄을 아이스크림 빨듯이 부드럽게 핥아보자. 그 순간 그는 당신을 뭉게구름에 태워 천국에 보내주고 싶을 테니. 생각보다 남자와의 러브게임에 약한 여자들이 많다. 어떻게 해야 즐거운 밤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게 없기도 하고 알아도 너무 소극적이랄까? 나도 한땐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로 남자친구에게 미안할 만큼 뻣뻣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여자였지만 노력하고 있다. 난 지금보다 더더더더더더 섹시해질 거야. 적극적이어야 한다. 섹시 바나나 매거진의 편집장 몽짜오짜오의 글에서도 말하길 그와 밤을 보내고 싶다고? 기다리지 마. 야근 중인 그에게 메시지 한 통이면 충분하지. 나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어. 어때? 아마 그는 회의 중이라도 당장 네 옆에 눕고 싶지 않을까? 실제로 난 보내본 적이 있어. 진짜? 응. 정말 회의만 아니었어도 당장 달려왔겠다. 난 말하고 싶다. 철저히 공부하라고. 하나 더. 두려워하지 말라고. 단순히 잠자리 분위기를 바꿔본다거나 자신의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훨씬 더 섹시해질 수 있다.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. 나는 제시하는 바이다. 나처럼만 하라고.